복권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아직 활짝 피진 않았지만 엄청 예쁠 것 같아. 오, 동굴 속 같아. 예쁘다. 교룡산 동학사에 왔어요. 물소리도 좋다. 차 한번 보세요.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. 날씨가 흐려서 그 쌀쌀하네요. 어우, 바람이 차다. 바람이 차. 아,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나는 게 이쁘다는 거지. 완전 고목에서. 아, 사랑스러워. 벚꽃 이쁘다. 일로 와. 자. 아빠 대게. 엄마, 바위에 핀 꽃. 동학사 가는 길이에요. 어, 산에 진달래 봐. 야, 여기 여름 되면 너무 좋겠다, 이 계곡. 산에 진달래 보이려나요? 보이죠? 와. 계룡산 동학사 가는 길. 아, 좋다. 약간 차가운 바람 피부에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아요. 아, 이렇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좋다. 아, 얘가 이름이 뭐지? 꽃이 예뻐서 가던 길 돌려서 왔어요. 아, 복수초다, 이게. 어머나. 어머나. 복수초 꽃이에요. 아. 동학사. 어, 관음암.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. 어, 제주에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있어요.
아, 계곡에 물소리 너무 좋다. 아, 공사 중. 길상암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돌담. 여기가 동학사예요. 오, 돌담 봐. 오, 이쁘다. 이끼가 껴서. 여기 32나 33 여기는 거대왕이잖아. 순간에 그래서 찌치를 준다고 처음에 폰은 우리 직원 이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많이 왔다 간다. 물 정말 깨끗하다 여기. 와. 많이 보여? 어쩔 수 없다. 아, 이쪽으로 내려오는구나. 등산길로 가서. 동학삼사 숙모전 삼은각 동계사. 여기가 숙모전이고요. 삼은각 여기는 동계사. 계룡산 초혼각지. 공주 숙모전. 관광지에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것. 여기가 동학사예요. 대웅전.
신비스럽다. 여기가 개움점이에요. 먹는 꽃 한 그릇씩 이렇게 있는 것도 정말 이쁘다. 이쁘죠? 가까이 오니까 정말 이쁘다.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. 여기는 못 들어가네. 저 산에 저거 운무 같아요. 그쵸? 산 깊은 골짜기에 동학사라는 절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죠? 너무 좋아요. 네. 어디서 오셨어요? 저 서울이요.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. 감사해요. 좋은 여행 되세요. 목련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죠? 그죠? 저보다 오 목련. 저기 뭐지? 아, 좋다. 저기도 못 들어가고. 공부하는 곳. 아유. 아. 엄마. 어떻게?
만든 데가 더 사고 나 있어. 다리 풀어서. 안 보이네. 안녕, 동학사. 또 만나요. 산책길로 내려오니까 좋다. 기회 되면 또 오게 되겠죠. 편백 베개 이거 베고 잠 푹 자려고요. 아, 편백 향이 너무 좋다. 어디 가도 무대가 눈에 띄어요. 꿀잠 자자. 공주 군밤. 예, 네, 공주 밤. 아, 여기는 이제 그거 하겠지? 이게 품바들 자리하는 것 같아. 준비. 여기 품바 공연단 있다. 동그라미, 조화리, 품바. 맞네. 저렇게 해서 품바 공연단을 하네. 만드네. 여기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고목나무.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게 설렁탕 깍두기랑 먹으면 제맛이죠. 김치랑 중요한 거 있어요. 고추랑 여기는 쑥류 만들어 놨고요. 여기는 누룽지. 손이 가요, 손이 가. 누룽지에 손이 가. 아, 한입 하세요. 고소하죠?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. 낭만 커피. 소금빵이에요. 맛있겠죠. 여기도 있는데? 소금빵 커피 한 잔. Thank you.